촛불문화제에 오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광화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3년 전 추운 겨울날처럼 위대한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적폐청산 사법개혁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정권교체에 앞장섰고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정치 브로커 드루킹의 거짓말만 믿고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키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 사법적폐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만을 꿋꿋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대선 불복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힘을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함께 수호합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합시다. 고맙습니다. 엄동설한 이 추운 날씨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와 공정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 후손들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BK와 다스의 정치검찰의 행태, 그리고 재판거래의 사법농단, 이러한 가시덤불은 약해져 보이면 다시 삐짓고 올라와서 그 가시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우리들을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하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적폐로 쌓여있는 그러한 많은 불공정과 부패를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평화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그 적폐를 물리쳤습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그리고 많은 불공정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